프로그램은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굽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 요리를 같이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복 냉채를 같이 해보는데요. 전복 어묵으로 만드는 냉채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냉채에 이제 맛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육수는 새우를 이렇게 껍질하고 머리 있는 부분을 모으셨다가 육수를 이렇게 받아 두시면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새우 육수 지금 넣고 끓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린 배추를 준비를 했는데요. 물에 한번 푹 담그셔 갖고 모래나 흙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푹 담궈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써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노란 안에 속이 이렇게 아주 맛있게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주시고 해서 죽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딱딱한 맛과 그 죽순의 향을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요. 밑간 여기 배추에다 안 하시고요. 이제 수프의 향이 듬뿍 배이도록 간을 해주세요. 반만 남기시고 반은 여기 간을 하신대요. 마지막 양념 하실 때 쓰시고. 자, 생강 넣으시고요. 구기자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구기자를 한번 물에 씻으셔가지고 손질하셔서 넣어주시고, 생강편하고 지금 준비한 건 호도예요, 그죠? 호도 지금 유기농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물엿하고 이렇게 간을 하신대요. 자, 여기서 지금 반대로 이렇게 해서 배추가 반대로 오게끔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그 전복을 큰 거를 이렇게 불리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도 있고 좋은데요. 오늘은 쉽게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수 있게끔 집에서 하실 적에 전복을 이게 말른 전복으로 이제 불리셔갖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나 걸리시고 하니까 이렇게 급할 적에는 지금 어묵이 이렇게 전복을 가지고 맛을 드린 어묵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전복 어묵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묵을 썰어서 지금 배추 넣었잖아요. 다시. 자, 어묵을 가운데서 이렇게 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푹 한번 쪄주세요. 자, 이런 이제 나중에 그릇에 담으실 적에 필요한 이제 고명인데요. 그래서 도마도나 뭐 집에 있는 야채들 갖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접시 둘레에 이렇게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도마에 대시고 칼을 밀어주세요. 밀듯이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고명 준비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김이 한 5분 정도 올린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유를 부어주세요. 아주 예쁘게 익고 있죠? 이제. 자, 우유를 한번 부어서 이제 김을 다시 한번 푹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파. 그죠? 그다음에 후추. 후추를 좀 뿌리시고 그다음에 참기름하고 간장을 마지막 간해 주세요. 참기름을 두르시고 향신 간장. 간장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한 번에 그냥 그릇에 탁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더 모양은 다듬어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도마도 냉채,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중국 북경 요리 편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전복 냉채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Slippery.